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랩입니다. 한족 대륙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관은 진화 대륙의 중심에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활동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그 삼국들이 나중에 한족 세력들에게 밀려가지고 피신을 온 지역이라거나 식민지였던 땅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사관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시기 역시 백제가 진화 대륙 중심부에 있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한족 대륙 사관자들은 백제와 신당연합 전쟁이 현재 진화대륙 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문헌은 많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그 문헌들을 은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헌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660년조 내용입니다.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백제와 이 신당연합 전쟁이 현재 진화대륙 내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삼국사기 아예 외우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더니 왜 이 삼국사기 660년조 이야기는 말을 안 합니까? 삼국사기 660년 백제와 나당연합이 싸우기 직전 상황이 나옵니다. 당군과 신라군이 갑자기 동서에서 밀어닥치는 상황에 처한 백제 조정의 회의자리였습니다. 좌평 의직이 왕에게 이때 말해요. 당군이, 잘 들으세요. 당군이 멀리서 깊은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요 사료 있어요. 사료 보세요.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는 배에서 분명히 피곤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쳤을 때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좌평 의직이 왕에게 말합니다. 전편에서 대륙신라 천문기록을 논하면서 당시 바닷길은 위험하기에 그리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반도 남부를 쳐서 백제 땅을 먹게 되면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북남에서 남서에서 싸먹을 수 있으므로 백제를 멸하는 건 곧 뭡니까? 당나라로서는 곧 고구려를 멸하는 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바닷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였어요. 이게 문헌에 이렇게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제 의자왕이 진화 대륙에 있었어요? 그럼 깊고 멀고 깊은 그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 그러면은 백제가 대륙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다, 깊고 먼 바다에서 건너왔다는 당나라가 한국에 있는 게 당나라, 전라도에 있는 게 당나라였어요? 예? 네? 그 소리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어디 저기 서쪽에 인도가 당나라예요? 아니면 저 밑에 호주가 당나라예요? 백제가 망할 시기 대륙에 있었다는 백제를 치기 위해서 그 말대로 하면 깊고 먼 바다에서 당나라가 오려면 당나라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고요. 그 얘기를 해야지. 응? 남부 대륙사관자들은 절대 이런 불리한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문헌을 절대 안 보여주죠. 삼국사기 뭐 외우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죠. 삼국사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책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들이 이 삼국사기 문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요? 제시하면 여러분을 낚지를 못하잖아요. 낚으려는 의도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건. 책을 안 읽는데 신념을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저 유튜버 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660년조에 대해서 삼국유사에다가 요 일연도 이상한 소리 써놨어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약간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스님이니까 뭔가 종교적이고 문학적으로 약간 좀 써요. 이 삼국유사 이것도 보면 660년에
서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묘하게 쓰고 있어요. 백제가 이 망하는 시기에 대륙에 있었다면 대륙 동쪽에서 서해 바다가 없지요? 동쪽 바다 동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기에 반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해바다라고, 서해바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위에 보시면 먼저 5월에 갑자기 언덕 위에 큰 고기가 나왔는데 그 길이가 3길이나 되었고 그걸 먹은 자는 모두 죽었다. 고기가 3길만큼 크다는데 이 3길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고기였나 보죠. 그리고 660년에 서해 바닷가에 핏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또 수만 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모여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다고 하고, 왕흥사에서는 모든 승려가 이 배가 큰 물결을 타고 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봤고, 들사슴과 같은 큰 개가 저 서쪽에서부터 찾아와서 시끄럽게 짖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서쪽에서 온 나타난 배 타고 나타난 그 세력과 동일시에서 암시, 불길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안에 개들이 길 위에 모여가지고 막 짖고 울고 아주 그냥 개지랄을 하더니,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또 흩어지고, 귀신 하나가 갑자기 궁에 또 들어오더니 크게 울면서 백제가 망한다 하더니 갑자기 땅속으로 딱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파보니까 땅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련이 또 이상한 소리를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 당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던 백제인들의 정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 바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비류백제, 대륙백제, 그러니까 비류백제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편에서도 주된 주제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화도 백제를 체계적으로 왜곡했잖아요. 왜? 아, 대륙백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경선을 긋자면은 어느 나라가 그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문헌이 있어야 하고, 그 문헌을 받쳐줄 상당한 유적과 유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없는데 강하게 주장하고 신념을 갖고 강하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역사를 찾는다. 중국 25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 에? 현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중국 25사를 읽기라도 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책을 보고 한다고 현혹하면서도 그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많은 한문사서를 절대로 결코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손목 걸 수 있어요. 평생을 연구에 매진한 학자들도 다 보는 경우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그 학자를 자칭하는 자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절대로 안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각자 이 정사들을 읽은 상황에서 사람 개개인이 이 책에는 이런 게 있다, 아 저 책에는 저런 내용도 있다 이러면서 그 실제 문헌 사진자료 등으로 공유하면서 서로 그렇게 연구가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이게 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모든 정사들의 한 명 한 명씩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젊은 시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만, 사마천의 사기만 130권에다가 한서가 100권, 송서가 100권, 송사는 무려 496권이고 수서 85권, 당서가 도합 425권이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중국 정사가 도합, 한문체로 도합해서
4,231권에 달합니다.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진나라를 점령하고 한족들이 왜곡해놓은 사서들을 딱 정리해서 또 다시 청나라 자기들 시각으로 사서를 쭉 한번 편찬한 게 사고전서예요. 이 사고전서의 권수는 무려 79,582권이에요. 사고전서 총목제유는 또 3,200권입니다. 사고전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자면은 현재 국내 학계에서 사고전서에 그나마 정통하신 학자가 신백강 정도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백강은 사고전서와 다양한 사서를 꿰 결과 고조선의 역사 영역이 대동강 일대가 아니고 진하 내륙 깊숙이 뻗어 있었다는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남부 대륙사관자들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륙 깊숙이 갔다는 말이 현재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를 벗어나면 진하 땅 아닙니까? 국내성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는 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백강 역시 고조선의 역사 영역이 요서지방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백강의 역사, 이 대륙사관 역시 여느 민족사학의 대륙사관과 저 같은 사람들의 대륙사관과 호환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대륙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사소한 게 쟁점일 뿐이지 충분히 호환되는 접점에 있다는 거죠. 신백강이 말하는 요서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북성 동남쪽, 요령성의 서쪽, 바로 여기 요하지대의 서쪽이에요. 바로 여기가 요서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하의 서쪽보다 좀 더 북경 복판 그쪽으로 더 들어가야 고대 요서라는 말입니다. 사고전서 등 이 중국의 고전 이 사료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은 요하는 또 조선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조선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하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하에서 이름이 바뀐 게 조하라는 거죠. 조선하에서 조하가 된 거예요. 대동강 지방이 아닌 요하 일대인 노령현 고죽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노령현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가 역시 요하 문명 일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백강과 더불어서 정통한 학자들은 이 사기 삼가주석을 수십 권을 거쳐 해제하고 수많은 사서들을 섭렵한 이덕일팀 그리고 융합고고학과 문헌, 유적, 유물을 아우른 복기대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우 같은 그런 만주 전문가분들도 이분들의 새로운 학설을 적극 인용하고 있어요. 더하면 이분들은 만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융합고고학을 함께 아울러가지고 이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학자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독서량과 한자 독해력도 신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학자들이 쓴 책을 읽게 되면은 결코 결론을 쉽게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은 후에는 도저히 수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단점이면은 역사 공부가 수학 공부 같아질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많은 문헌과 문헌, 유적과 유물을 대조해서 좀 어렵게 전개를 합니다. 대신에 그 결론은 어지간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황하강은 요하와 어떻게 다를까요? 남부대륙 사관자들 태행산맥 어쩌고 뭐 산서성 어쩌고 입에 달고 사시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가서 지키기가 쉽고 살기 좋았다면 조상들이 갔겠지만 요하 세력은 그저 요하만 지키면 됐습니다. 남부대륙 사관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화 대륙이 한민족의 역사 터전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대륙에서 나중에 쫓겨서 피신해 왔거나 한반도가 원래 식민지였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그냥 살게 된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관입니다. 산서, 이 산서라는 말 그대로 태행산맥을 이렇게 끼고 그 산맥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산서입니다. 산, 서, 태행산의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하강이 그 산서성의 서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요동반도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지만은 지나간 영상이라 얘기하지 않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하강은 일단 길이가 4,800km에 이르는 지우개 강이에요. 진화인들은 황하의 범람을 황하의 포효라 부를 정도입니다. 이 4,800m의 황하강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한번 범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만 명은 기본, 많으면 1억 명 그 이상도 이재민이 발생을 하는 그게 황하강인 거예요. 이 황하가 범람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아주 골 때리는 강이에요. 강바닥이 높기 때문에 비가 좀만 와도 쉽게 범람을 합니다. 이렇게 강바닥이 높은 구조의 강을 두고 천정천이라고 합니다. 무려 4,800km의 천정천이죠.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한번 홍수가 나면은 쭉 그렇게 4,800km 쭉 그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러면은 민심에 안 좋죠. 그러니까 치수를 하기가 골 때리는 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 없다는 말 자주 쓰잖아요. 범람하는 황하강은 진짜 답 없는 거예요. 황하강의 여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나서 겨울이 되잖아요. 이 산서에서 겨울이 되면 더 무서운 게 온다는 거예요. 황하강이 겨울이 오면서 서서히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 언 강을 말발굽으로 밟고서 흉노와 선비, 거란, 몽고 같은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옵니다. 걔네들은 여름 내내 강이 얼기만을 기다려왔고 굶주린 들깨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팔자 좋게 뭐 가을을 탄다고 폼 잡잖아요. 반면에 이 산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반팔 옷 입다가 날이 서서히 추워져가지고 긴팔 옷을 이 장롱에서 딱 뺄 때가 되면은 겸사겸사 도망갈 짐도 같이 쌌어요. 북방 유목민은 황하의 강이 꽁꽁 얼기만을 여름 내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초원의 여름에 말들에게 계절 내내 신선한 풀을 마음껏 막 먹이면서 그 동네에서 가벼운 사냥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말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아져 있고 신나게 달리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근질근질하니까 그 겨울에 이 말들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산서성은 북방 유목민들이 드나드는 관문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이 휴전한 직후의 38선처럼 도발과 전투가 끊이지를 않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북방민족들이 중원대륙으로 내려와서 각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터를 잡습니다. 5호 16국 같은 시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선비족의 북위 같은 나라들이 겨울만 기다렸다가 황하를 들락날락하기가 귀찮은지 아예 거기 산서성에 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산서성 북부 평성에 북위의 수도가 있었어요. 황하를 끼고 있는 이 산서성 같은 대륙 중부는 여름에는 홍수, 황하의 홍수의 극성이고 겨울에는 또 황하가 얼면 북방민족의 그 말발굽에 치를 떨던 지역이에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지역이었죠.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산서성은 무더운 여름에는 황하가 세차게 흐르니까 전쟁이 없고 겨울에는 황하가 얼면서 동시에 전쟁도 시작되는 지역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요하를 포함한 많은 강줄기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들도 황하강처럼 이렇게 골 때립니까?
우리 강은 그렇지 않지요. 이 한국 수학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하천은 규모 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구조적으로 하천 바닥이 평지와 같은 높이를 이루는 평형 하천이라 황하강과는 대조적이다. 흐름이 완만하고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사행천이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이게 늪인지 흐르고 있는 강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한국의 수해는 중국의 수해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작고 치수책 역시 지방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이 한국에서는 강 때문에 골 때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처럼 배수시설이 좋지 않았던 옛날에는 홍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은 그 피해 규모 역시 황하강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세 발에 피었다는 거죠. 4,800km의 황하강에 피해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민족은 이렇듯이 황하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냥 전쟁이 나면 요하에서 국권이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황하강과 우리 강을 비교한 이 구체적인 영상을 보시려면 제 채널에서 이렇게 생긴 영상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대륙에 있는 각 지역의 기온표입니다. 우리는 살얼음 추위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진화대륙 사람들은 살얼음 추위가 굉장히 낯선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에 왔다가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고 이 연개소문 같은 장수들이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단 겨울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펴기도 했어요. 그래야 적군이 보급이 막혀서 배고프고 동장군에 덜덜 떨게 되기 때문이었죠. 춥고 배고프고 아픈 게 가장 서럽다는데 적군에게는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쪽은 성벽 안에서 밥도 잘해 먹고 불침번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잠도 잘 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황하는 여름의 전쟁이 없고 요하는 여름의 전쟁을 합니다. 황하는 겨울의 전쟁이 있고 요하는 겨울의 전쟁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하와 요하는 예부터 옛날부터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땅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아는 거랑은. 산서성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 물론 필요시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산서성에 고구려성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고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고구려성이 맞다면 초기 고구려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고구려 초기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중기부터는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가 그 이제 고구려 성이 맞다면은 갔다가 온 이유가 뭡니까?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불안한 거예요. 앞 뒤 양 옆 다 불안하고 여름에 황하강도 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강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이 골 때린다니까요. 좀 골 때리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으니까 다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요하로 산서성을 가야만이 최고고 안 가면은 그게 아닙니까? 우리는 봐요. 우리만 건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요하만 잘 지키면 됐던 민족입니다. 그것도 최강인 거예요. 사계절 뚜렷해서 아 꽃 피지, 낙엽 지지, 눈 오지, 풀 나지, 제철 과일 나지, 나물도 나지, 땅 파면 또 인삼 나지, 고구마, 감자 나지, 땅에서 안 나는 게 없죠. 어디 그뿐입니까?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라서 없는 게 없죠. 서해 바다에 가면 김 있지, 몸에 가장 좋다는 감태 있지, 문어 잘 잡혀, 굴도 여기저기 많이 잡혀. 외국인들 지금 보세요. 한국에 와서 굴 싸게 먹는다고 얼마나 열광하는지 아세요? 동해바다 봐요. 동태찌개 한번 먹고 그 바다 맛을 잊을 수 있습니까? 갈치찌개 맛이 잊힙니까? 오징어,
고등어 잘 잡히죠. 또 바다 속에서도 제철 물고기라는 게 또 있죠. 지진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외국에서 봤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큰 지진이 한반도에는 또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여기만 잘 지키면 됐던 땅입니다. 산서성에 있던 선비족이 이 지역을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걔네는 차선책으로 산서에 있었지 내심 여기 이 땅을 오고 싶어서 자꾸 고구려를 치잖아요. 우리가 다 맞고 나중에도 수나라와 당나라 그게 다 선비족들이거든요. 어떤 명분을 내걸든 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 선비족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고구려인들은 선비족을 내심 하대했을 겁니다. 고구려 자신들이 천자의 적자라고 생각했고 선비족은 하얼빈에서 기원해서 서부 초원으로 간 지방민들이 좀 이렇게 성장한 걸로 큰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비족 북위에서 파생한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고 뭐 자기가 천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고구려에 이렇게 까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고구려가 한 특이한 행동이 있잖아요. 요서 깊숙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뺨 따고 선방을 친 거죠. 그리고 요하 일대로 가서 고구려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의 본거지는 요하고 우리가 싸울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고구려의 조상이 살아온 터이며 다물한 곳, 자기들이 다물한 곳. 고구려는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계신 조상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황하 근처로 나가기도 하고 북부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역사였던 거죠. 많이 덥다고 합니다. 물을 하루 1.5리터씩 꼭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치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2003년에 군부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서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등병 때 이 병장 고참이 제게 그랬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너의 몸은 너의 몸만이 아니다. 너는 건강해야 하고 농민들이 애써 만들어주신 이 군에서 나온 음식들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네가 건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유사시 잘 싸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제 후임들한테 아주 그냥 딱 세워놓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전선에 서신 분들에게 이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수분이 중요합니다. 이 설탕물과 술은 수분이 아니라 독입니다. 감사합니다.